보호망. 자, 그러면 저 보호망 통계치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점점 늘어나는 부정맥 환자. 일단 신장질환 쪽에 1위가 뭐라고 했죠? 협심증이에요.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아프면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협심증인데요. 협심증을 가장 진단받고 협심증 다음에 가장 높은 게 뭐다? 2위가 바로 부정맥이다. 부정맥. 네, 부정맥. 부정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정맥 환자 중 I49, 기타 부정맥이죠. 환자 수 비율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타 부정맥 I49가 2016년부터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부정맥 환자 수 3명 중 1명은 I49라는 거죠. 특히 36.1% 정도, 정말 5년 연속 지금 평균치가 매우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부정맥, 그 중에서도 I49, 기타 부정맥 매우 매우 많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입장하실 때 한 번씩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보호망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I49 기타 부정맥은 많아봐야 500만원. 근데 요즘에는 3월달 절판이기 때문에 몇 군데 회사가 1000만원 내놓았는데요. 이 H사에서는 일단은 I49 기타 부정맥 2000, 그리고 발작성 빈맥 혹은 그 심바세동 및 조동, 이 두 개 합산해서 2000만원, 합산 부정맥으로 40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전체 부정맥 3명에 1명꼴은 기타 부정맥. 특히 나이가 든 사람 말고 젊은 사람 층에서도 정말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대 이하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범위 및 진료 인원인데요. 여기서 가장 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협심증으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심장질환 쪽에서 가장 많이 걸린 게 뭐다? 부정맥이다.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부정맥은 요 세 가지예요. I47, 48, 49. 근데 이 기타 부정맥이 전체의 50% 이상, 거의 19,596명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I49. 네, 1위예요. 1위. 정말 많이 진단을 받죠. 네. 이 중에서 I49 코드까지 보장되는 진짜 심장질환 진단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부정맥 심층 기획이에요. 부정맥 검사는 부정맥 진단이 간편해졌는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홀터 심정계 1일에 24시간 측정을 해요. 아니면 카디아 솔로 7일에 168시간 측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빅맥 I47이죠. 심장 박동이 분당 100회인 경우, 혹은 서맥이죠. I49 기타 부정맥이에요. 심장 박동 분당 60회 이하, 혹은 심방세동 I48이죠. 심장 박동 매우 불규칙한 상태, 혹은 기타 형태예요. I49 기타 부정맥, 심방, 심실, 조기 탈분굿, 아니면은 기타 상세 불명의 심장 부정맥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죠. 자, 부정맥 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이식형제 세동기 삽입술, 카테터 절제술, 무식한 방법이죠. 전극도자 절제술, 심장 수술,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서맥이나 빈맥, 혹은 빈맥, 서맥 빈맥, 서맥 빈맥, 이런 걸로 인해서 인공 심박동기 아니면 이식형제 세동기 로 인해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부정맥 진단금 뿐만 아니라 부정맥 수술비도 함께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정맥 수술 시 보장 금액 예시인데요. 질병 수술비와 이렇게 많은 금액에 대해서 H 해상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것뿐만 아니고 오늘 저 보호망이 추천한 거는 단돈 만원으로, 여기 보시면 단돈 만원으로 I47, 48, 발전소 빈맥, I48, 심방세도 및 조동, I49 기타 부정맥 각각 2,000만원 합산해서 4,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30년 갱신형인데 40세 남성 기준으로 30년 이후면 어떻게 돼요? 70세. 이때 다시 한번 자동 갱신이 되겠네요. 근데 단돈 12,600원으로 4,000만원까지 각각 2,000, 2,000. 기타 부정매 4,000. 부정매 4,000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4,000, 4,000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타 부정매 2,000, 부정매 2,000. 각각 2,000인데 각각 2,000 합산 4,0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남성 20년, 30년 남 기준으로 12,600원. 자, 여자 나이 40세 기준으로 30년 갱신 표준형으로 하시면 11,144원이에요. 단돈 만원으로 기타 부정매 2,000, 부정매 2,000, 각각 2,000이기 때문에 합산 4,000만원까지 부정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주계약은 뭐냐면 제3항이 4,000만원 요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50세 남성 기준이에요. 일단은 제3항 4,000, 심방세도 및 조동, 발전성 빈맥, 이게 합산해서 2,000만원, 기타 부정매 2,000만원. 만약에 심방세도 및 조동 혹은 발전성 빈맥으로 2,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요 특약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타 부정매 진단받았다, 2,000만원 받고 또 없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보면 각각 2,000이기 때문에 4,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4,000만원까지. 그래서 주계약 일단은 4,000만원, 제3항보험금 있고요. 부정매 4,000만원. 그래서 합이 일단은 4,000만원까지 단돈 2만원. 일단은 40세 기준은 만원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50세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싼 4,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30년 만기로 인해서 일단은 30년나 30년 만기예요.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30년 동안은 보험료가 22,000원. 30년 이후면 어떻게 되죠? 80세가 되겠네요. 80세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자동 갱신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갱신해도 되고, 그건 본인 입맛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계약 일단 제3항 4,000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3대 보험료 납입 면제,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부정매, 신발세도 및 조동, 발전성 빈맥 2,0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정매 2,000만원. 그래서 합산해서 4,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22,000원, 납입하면 4,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